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타격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많은 프로 선수들이 또 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한번 해보면서, 또, 아, 이 훈련은 또 우리 선수들이나 훈련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 훈련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프로 선수들도 하는 훈련인 만큼, 또 우리 현인들, 또 우리 어린 선수들도 훈련을 통해 조금 더 좋은 스윙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훈련법은 좀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또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하체나 몸의 힘을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프로 선수들도 하고 있는 훈련인데 이제 배트를 거꾸로 잡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제 손목 사용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이제 아래쪽에, 손 쪽에 있기 때문에 윗부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헤드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랜딩하고 나서 조금만 손을 쓰게 되면은 이 헤드가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땡겨치는 타구나 빗맞는 타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토스볼 치지 않고 티바로 치지만은, 토스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나 회원님들이 헛스윙을 조금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선수들은 특히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벌어진 채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통짜로 돌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 이 훈련은 조금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이 훈련을 조금 많이 최근 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손잡이 쪽이 또 두껍기 때문에 요 손을 조금 덜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치고 나서 손목이 많이 쓰이게 되면은 느낌이 바로 나게 됩니다. 이렇게 손목이 많이 쓰이면은 이 위쪽 부분도 이 손바닥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른손이 많이 쓰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안 보이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손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스윙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배트 헤드가 좀 살아있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윙하고 나서 이렇게 덮이는 모습보다는 스윙하고 나서 헤드가 살아있게, 그래서 손목을 최대한 쓰지 않고 회전으로 그대로 앞으로 스윙 아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저는 이 스윙 아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손목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 스윙 아크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 훈련도 우리 선수들이나 회원님들이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한 훈련으로 자기가 손을 많이 사용하는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훈련들을 또 알려드렸으니까 또 한번 해보시면서 자신의 스윙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선수들이 하는 훈련인 만큼 우리 어린 선수들이나 회원님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훈련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려드린 훈련들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서 더 좋은 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잘 흡수하셔가지고 자신의 폼에, 자신의 스윙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올바르게 연습을 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스윙을 만들고 더 좋은 타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